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모든 지시를 이제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누가 만들어야 하는지 지시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친히 세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막을 만드는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실 때 꼭 필요한 일꾼을 직접 선택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렛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자신이 가진 지혜와 기술로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은사와 재능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일꾼 되게 하셨으면 은사도 능력도 같이 허락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살렛이 특별해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부살렛을 통해 하나님은 공교한 일들을 연구하고 금과 은 그리고 노수로 만들고 보석으로 깎아 물리며 나무로 새겨 여러가지 성막에 사용될 물건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며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성막을 더욱 완벽하게 하는 일을 진행하도록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이루도록 은사를 주시지만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믿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머지않아 주신 지혜도 능력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살렘뿐 아니라 믿음의 성도 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만드는 능력을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능력을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도 재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를 따라 주신 능력을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 우리에게 재능도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재능과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더 땀을 흘리고 수고함을 통해 내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오홀리압을 세워 부살렙과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어 그 일을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부살렙이 아무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가 출중한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 세워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쁨도 고난도 함께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일을 이루어갈 때 주변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의 동역자임을 잊지 말고 서로 함께 일을 나누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부살렙과 오홀리압에게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부살렙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를 주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위해 성막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만들지니라.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능과 창의성을 발휘해 정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재능이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그 재능을 통해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과 계획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매우 강조되는 것이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휴일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참된 안식을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오늘날 주일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됨의 증거는 주일 성수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표정으로 주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일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게 처벌 규정을 언급하며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참된 주일은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일을 누리는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일 성소는 이처럼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친히 돌판을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궤를 보관하는 것이 증거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신비에 새긴 자들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을 위해 일꾼을 세우시고 동역자를 세워주실 뿐 아니라 은사도 재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따라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의 소명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로 사용하도록 영적인 민감성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임을 알고 주일을 통해 하나님과 참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